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원피스의 루피. 고무고무 기술을 쓰는 루피 아시죠? 그리고 같이 루피와 바다 여행을 떠나는 조로. 두 사람의 대결을 한번 게임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조로의 칼을 피해서 루피는 조로를 이길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게임으로 만들어보고 결국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죠. 스크래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고 시작할 거예요. 고양이는 루피가 아니죠. 그래서 아래 스프라이트에서 고양이를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해줘요. 네. 그리고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루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루피를 한번 그려줄 거예요. 옆에 있는 새 스프라이트를 색칠하고 붓을 선택한 다음에 검은색을 하고 화면을 좀 더 키워볼게요. 키운 다음에 루피를 그릴 거예요. 저는 루피를 다 그릴 건 아니고 루피의 상지 밀짚 모자를 그릴 거예요. 루피의 밀짚 모자는 샹크스가 주었죠. 다음에 색칠하기로 루피의 모자를 색칠해줘요. 네. 노란색을 선택하고 이렇게 색칠하기에서 색을 선택한 다음에 안에 선택을 해주면 색칠이 돼요. 밀짚 모자에 상지 빨간색 또 그려주고요. 벌써 다 그려졌어요. 루피가 완성되었고요. 스프라이트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인포를 누르면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루피의 이름은 루피 이름을 넣어주고 왼쪽 화살표를 선택해서 다시 돌아가면 루피라는 이름으로 루피가 완성되었어요. 그 다음에 루피의 기술인 고무고무 손을 만들어 줄 거예요. 두 번째 새 스프라이트 색칠해서 다시 이번에는 손 동그라미 색깔은 검은색. 그러면 루피의 고무고무 손이 되었고요. 손목도 그려줘야죠. 손목 팔 사각형을 선택할 거예요. 다음에 쭉 끝까지 잡아당기면 네, 고무고무 루피 손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색칠하기로 루피 손을 색칠해 줄 거예요. 네. 계속 있어요. 잘못 눌렀네요. 그리고 루피의 손가락도 색칠해 줄까요? 붓을 선택한 다음에 검은색. 그리고 루피의 손을 손을 그렸어요. 루피 손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왼쪽 스프라이트에서 새로 만든 루피 손을 선택한 다음에 좀 전에 루피를 만든 것 같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인포 버튼을 눌러줘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스프라이트 1을 지워주고 루피 손 루피 손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다시 나가면 루피 손이 완성되었어요. 루피 손을 루피 옆에 둘 거예요. 옆에 두고 루피 손. 그러면 루피가 다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화로만 봤던 루피의 고무고무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루피 손을 선택하고 스크립트로 가요. 스크립트로 간 다음에 먼저 스크립트에서 동작, 파란색 첫 번째 동작을 선택해 준 다음에 루피의 손이 이만큼 나가는 것을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고무고무 기술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나가는 위치에 손을 놓아줘요. 드래그해서 손을 앞쪽에 놓아주고 스크립트 동작에서 그리고 네, 여기 있네요. 1초 동안 XY로 움직이기라는 블럭이 있어요. 1초 동안 XY로 움직이기. 네. 그리고 다시 손을 선택한 다음에 원래 위치로 다시 놓아줘요. 네, 원래 위치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1초 동안 XY로 움직이기를 좀 전에 가져왔던 블럭 바로 밑에 놓아줘요. 네. 그러면 이 XY의 값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두 블럭이 붙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블럭을 한번 클릭해 줘봐요. 네. 그러면 루피의 고무고무 기술이 예, 만들어졌어요. 생각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1초 동안을 0.5로 바꿔줘요. 0.5. 네, 아래도 0.5로 바꿔줄까요? 0.5. 네. 네, 그러면 루피의 고무고무 기술이 완성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게임에서는 이 블록을 선택하지 못해요.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가장 길다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 기술이 나가는 것을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편에 이벤트를 선택해 줘요. 그리고 두 번째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위에 가져다 놓으면 세 개가 합쳐졌어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키보드에 스페이스 키를 누를 거예요. 네. 루피의 고무고무 기술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동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다 완성됐어요. 근데 한 가지 효과를 더 넣어볼까요? 동작 밑에 있는 보라색 형태를 선택해줘요. 형태를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있는 헬로우를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가져오고 좀 전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바로 밑에 넣어줘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헬로우를 선택하고 지워줘요. 그리고 고무 라고 입력을 해주고 2초 동안 말하기도 선택을 해서 지워주고 0.5초 네, 좀 전에 0.5초 동안 움직이기에 0.5초 동안 말하기 버튼을 0.5초 동안 말하기로 바꿔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고무고무라고 말하면서 네, 기술이 나가네요. 루피는 다 완성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조로를 그리고 네, 조로의 기술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